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대원들의 준비된 노래를 온전히 열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온 땅에 나뉘어지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맞아주셔서 말씀 앞에 청종하는 시간이 되도록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지만 형편과 영육간에 권고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같은 자비로 덮으시며 미천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잘 나오고 계시죠? 인사하세요. 부담되십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도 여전히 달려가시고 또 목마른 마음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경 전체 속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을 이루고 있는 주제인데 내용이 늘 로마서 구조가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감성을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뭐 지가 쉽게 해야지 뭐. 예, 저도 쉽게 할게요. 오늘 앞에 예배에는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쉽게 또박또박 잘 전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바람에 부담이 돼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측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두 인물을 오늘 예를 들었어요.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사야의 글만 읽었지만 오늘 앞에 2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앞에 토기장이 예를 이어서 설명하는 거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성경을 나중에 찾고 우선 제가 호세아의 글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호세아를 쓴 선지자입니다. 또 이제 이후에 살펴볼 이사야는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죠. 보통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는 교회 웬만큼 다닌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표현들일 거예요. 그럼 뭘 소선지서라 그러고 무엇을 대선지서라 그러느냐? 예를 들면 미가, 요나 이런 선지서를 소선지서라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서를 대선지서라 그래요. 그럼 그 구분의 기준이 뭘까요? 사역의 기간 또는 담고 있는 역사의 분량 아니면 책의 두께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책이 두꺼운 거를 대선지서라 그러고 책이 얇은 걸 소선지서라 그럽니다. 중요한 이유 때문에 구분되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호세아의 글 한 편이 인용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 한 편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아시는 대로 호세아는 성경에 유사한 의미의 이름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을 구약으로 또 다른 말로 호세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을 하죠? 예수. 이 세 명의 이름이 사실은 의미가 같아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 그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에게 가서 장가들라. 근데 그 고멜이 창녀예요. 이건 율법적으로도 안 맞는 그림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창기에게 가서 결혼을 할 것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그 창기에게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세 자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자녀가 이스르엘, 라헬이 아니에요. 이스르엘. 두 번째 자녀가 로루하마. 세 번째 자녀가 로암미. 세 명의 자녀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이름을 연구해 보면 굉장한 역설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르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찢어서 흩어버리다 그 말이에요. 찢어서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거의 재앙과 심판에 해당하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명명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름은 로, 루하마. 원래 히브리 말의 앞에 로는 영어로 not 또는 no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게 여기다.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으면 로, 루하마. 다시는 자비롭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이상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낳게 되죠. 세 번째 자녀가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암미 할 때는 my people, 나의 자녀, 내 백성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로, 부정어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보자고요. 다시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르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찢어서 뿌려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삼중적인 완전한 심판과 재앙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음란한 여자의 상징인 고멜이 낳은 자녀예요. 이 그림은 뭘 고발하는가 하면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삶의 형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후에 우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배교했는지 마치 바람난 여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는데 자꾸 다른 남자한테 가서 더 달콤한 걸 원하고 그 남자에게서 얻어먹고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음행한 이스라엘아.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라는 툴로 묘사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자녀는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은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패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깊이 잘 아는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수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는 패턴이 뭐냐 하면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고 무섭게 질책하는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마지막 멸망, 마지막 심판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반드시 회복을 감추어 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호세아서 1장 9절 볼까요? 9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자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10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일단이 드러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네. 자,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한 성경 속에 이런 노래를 하나 감추어 놨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패턴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 안 듣고 우리가 배교하고 우리가 떠날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무섭게 내치고 때리고 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뭘 감추어 놓으세요? 긍휼과 회복을 감추어 놓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첫 아담,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역사를 손털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인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을 통해 메시지를 감추어 놓습니다. 아벨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두 아들을 이 땅에 낳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걸로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아벨 대신에 누굴 허락하십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세요. 그런데 또 인류가 점점 풍성하게 많아지면서 또 하나님의 눈을 찌푸리게 할 만큼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실 정도로 인류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 가지시죠? 심판해야 되겠다. 이거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고 이 땅을 물로 덮어버릴 것을 계획하세요. 그걸로 인류를 종지부 찍고 끝나게 하셨던가요?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십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남은 자예요.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온 땅에 또 인류가 퍼져갑니다. 그런데 또 바빌로니아 문명을 만들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인간들은 구역질을 토해내고 말할 수 없는 악을 토해내면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의 총아에 해당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이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자손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구원 계획을 숨겨놓으시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인류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패턴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합니다. 다시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 이 백성에게 다시는 나의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사람들을 찢어서 뿌려버리겠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워드플레이예요. 말장난이에요. 찢어서 흩어버려요.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속에 뭘 감춰놓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위해서 씨를 뿌리겠다 그 말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슬쩍 감춰져 있습니다. 이중적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에 인용한 그 원문이 이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오늘 주제가 되는 남은 자가 등장을 하는데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근데 여기에서 남은 자라는 말은 고르고 뽑혔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잉여인간 같은 개념이에요. 버려진 자. 그런 흩어져서 흩뿌림을 당해서 버려진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는 이렇게 남겨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이 남은 자 이면에 감추어진 메시지가 하나 있죠. 뭐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뭐가 작정되었습니다. 파멸이, 심판이. 우리 23절 잘 보세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시고 완전하세요. 근데 이걸 뭘로 하신대요?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한 자들이 받아야 될 대가를 철저하게 추적하고 지불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서 면제받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만 고토로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고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막을 구워도 좋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죠? 나머지는 심판 아래 놓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다가 남은 자가 됐을까? 그럼 우리는 어쩌다가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입은 자가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에게 그런 행복자로서의 행렬에 동참케 되었을까? 이거를 칸트라는 사람이 그 순수 이성 비판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상은 토기장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넘어선 영역이에요.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이런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잇게 되었을까? 로마서가 이런 얘기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다시 가보세요. 9장 2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이 돌아온다는 말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심판 아래 놓일 뻔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작은 결론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어쨌든 남은 자로서 구원의 반열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도록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행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쩌다가 그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냐 보니까 이사야가 힌트를 하나 들춰냅니다. 뭡니까?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이 씨가 뭐예요? 단수로 돼 있어요. 이 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오리라 약속한 그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 씨는 누굴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씨앗이 되신 것처럼 그 종자씨 같은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기가 막힌 조화로 말씀을 어우러져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이 의를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그 다음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가 조금 이제 문턱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슨 의의를 받은 자예요? 믿음의 의의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의의는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의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걸 우리 입장에선, 우리 시각에선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 믿음은 내게 기초된 내가 믿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주로 보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생명이 없던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내 안에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고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생명의 눈뜨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고 저분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실이 내 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기초하지 않는 의.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진 의는 어떤 의입니까? 행위예요. 내가 율법을 얼만큼 지켜야 되고 무엇을 얼만큼 헌신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얼만큼 드려야 되고 이게 전부 율법의 카테고리에 놓여있는 의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기가 막힌 묘사를 하나 했는데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랬어요. 자, 32절 끝을 볼까요? 부딪힐 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누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란과 같으니라. 자, 이제 보십시다. 부딪히는 돌과 걸리는 바위를, 그러니까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대요.
근데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바위가 머릿돌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갈 성전의 토로 인식이 되지만은 여기에 걸려 멸망당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열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좀 이렇게 딱딱한 설교도 또 들어놔야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훈련이 됩니다. 자, 2장 3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에 가면서 설명을 듣습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 예수께 나아가.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두 가지로 묘사했네요. 하나는 보배, 하나는 뭐예요? 산돌로 묘사해요. 돌. 예수님이 돌이래요. 근데 무슨 돌? 산돌이에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똑같은 패턴의 삶을 누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십시다.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러 나갔어요. 근데 그 밭을 그 농부만 갈았을까요? 여러 농부가, 여러 일꾼이 밭을 갑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죠. 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에게 뭐가 발견이 되죠? 보화가 발견이 돼요. 어? 보화네.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보화로 발견된 그 보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뭘로 보였을 뿐이라고요? 그냥 돌로 보였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상의 설명은 신의 영역이에요. 제 언어로도 설명이 불가해요. 어쩌다가 내 눈에는 그 돌멩이가 보배로 보였어요. 우리 전도 나가보고 선교 나가보면 대번 표가 나요.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청년이 사형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줄줄 울면서 영접을 해요. 예수 영접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탁탁 튀어요. 배척을 해요. 이상하죠? 그거를 수학공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설명입니까?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 가능한 설명입니까?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부터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선물과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뭘로 보였다고요? 보배로 보였다고요. 보배이나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웬 은혜로 우리에게는 남들이 걸려 넘어지는 배쳐가는 그 예수가 보배로 눈이 떠진 겁니다. 와, 이거 보배다.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바로 보배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똑같이 깜깜한 흑암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하마터면 그 거룩한 씨의 죽음 없이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우리를 묶어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붙어있던 모든 이들이 그 열매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로 암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가 된 마이 피플이 됐어요. 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보세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로 루하마 이스루엘 호세의 아내 음탕한 여인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루하마 이제는 로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었어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로마서 기자는 딱 한 단어로 기막힌 표현을 하나 했는데 너희는 행복자로다. 믿습니까? 우리를 왜 그런 행복의 반열에 불러주시고 세우셨을까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는 이 시대에 남은 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왜 남은 자가 되었는가? 이유는 그 거룩한 씨의 떨어뜨림과 죽음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어요. 구속의 은혜죠. 그것이 최종적 목적일까요?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를 오늘도 남은 자로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남은 자의 몫은 이제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기근이 오고 가난해도 절대 농부들이 처분 안 하는 게 뭐냐면 종자씨를 처분 안 합니다. 종자씨를 없앤다는 것은 그 다음에 농사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씨는 뭐예요? 뿌려서 다음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그루터기가 됩니다. 그게 남은 자요 씨로서의 삶의 요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망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 이 황폐한 땅에 시편 126편의 기록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없이는 내일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만나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씨가 되어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또 한 줄을 뚜벅뚜벅 이제 씨뿌리러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거룩한 제사장들의 삶에 요구된 주님의 시대적 준엄한 명령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 끝났다, 종말이다 이야기할지라도, 답이 없다 떠들지라도 교회는 묵묵히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모든 얼룩졌던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다음의 시대 앞에 등대로서, 빛으로서 소명의 역할을 교회가 또는 개인이 일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를 심는다.